오늘 TV 조선 2024년도 7월 27일자 기사네요. 펜스, 해리스는 무자녀 발언 해명. 민주당이 반가족 정당이라는 의미라는 기사인데요.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펜스 상임위원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자식이 없는 여성 말한 데 대해 비꼬는 표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ABC 뉴스 등미 언론에 따르면 펜스 의원은 26일 현지 시간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내가 한 말을 본질은 미안하지만 사실이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뭐 미안하지만 그건 사실 아니냐 이거죠. 벤스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자녀를 가진다는 발상을 회의적으로 여기거나 심지어 협오하게 됐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며 민주당이 반가족, 반아동 정당이 됐다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벤스 의원은 2021년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자식이 없는 레이디들, 자식이 없는 캣 레이디들이 국가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기 인생이 비참해 국가를 비참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캣 레이디는 고양이들과 함께 사는 중년 독신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기 대통령 후보인 그 부통령이 자식이 없는 줄 나는 몰랐네요. 자식이 없으니까 이걸 비꼬서 한 모양입니다. 캐레이드는 고양이들과 함께 사는 중년의 독신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벤스 원 이같이 과거 발언이 최근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참 옛날에 이런 소리를 막 했군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트럼프와 빼박이 정치적 소신을 가진 차기 공화당 부통령 후보 펜스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자식이 없는 여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비꼬는 표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맞아, 비꼬았어. 그 말이죠. 캣 레이디는 고양이들과 함께 사는 중년의 독신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요즘 자식이 있어도 개나 고양이를 키웁니다. 어느 집에나 자식이 많이 있어도 개나 고양이 다 있어요. 우리도 개도 많고 고양이도 있고 그래요. 꼭 홀로 사는 독신 여성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고양이라든지. 집집마다 다 고양이하고 개안 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참 말을 얄밉겠군요. 바이든 뒤를 이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된 해리스는 시급히 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를 건장한 남자 파트너로 뽑아서 벤스와 대결시켜야 할 듯합니다. 오늘 TV조선 2024년도 7월 2일자 기사 벤스 해리스는 무자녀 발언 해명 민주당이 반가족 정당이라는 의미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